나 오늘 더 어색해요. 틀려요. 말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배가 어제 복근해서 되게 아프거든요. 2주째 하루도 안 빠지고 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복근 운동을 해가지고 웃을 때 배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있는데 사진만 우선 찍고 있어요. 브이로그는 왜 나와요? 이건 제 사생활입니다. 컨셉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만 걸려봐. 네. 뭐든 다 보험도 건강이잖아요. 오늘 신문 기사를 읽다가요 노후에 대한 기사가 떠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문을 읽어주는 박과장입니다.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읽어주는 여자잖아. 읽어야지. 55년생 남자분이 10년 전에 직장을 떠나시고 나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퇴직금이랑 아파트를 준비했었는데 아들이 그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노후 자금이 다 없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 분의 얘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누구든 다 아들이 사업을 실패해서 빚을 지더라고요. 아내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전부 사라진 이 돈을 국민연금 69만원이랑 기초생활자금 20만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돈이 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불행을 주는지 이게 정말 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연금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다? 연금 들면 되죠.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왜 들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죠. 행복은 뭐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죠. 돈이 있으면 가난하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가난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돈이 많아야 되는 이유겠죠? 직원분이 며칠 전에 로또를 사셨다고 굉장히 신나하셨어요. 그 5천원짜리를 샀다고 저에게 꿈꿔서 너무 그 중에 한 개 되셨습니다. 비밀인데 지금 20, 30대 저도 그렇고 지금 쓰는 건 너무 좋거든요. 나중에 1,000원도 없고 10,000원도 없어서 이제 내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됩니다. 비혼주의자인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내가 혹시라도 아파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면서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하십니다. 47세 여자분을 좀 예를 들면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지금 30만원 납입하고 10년 동안 4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은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월 가구당 월 294만원을 필요로 한다고 답했는데요. 지금 100세 시대고요. 10만원부터 연금 가입하고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이 뭔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두 번째인데 어제는 더 말이 잘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문을 읽어주는 박과장이었습니다.